정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조작된 세월호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몰 사고를 늦게 알았던 걸로 해야 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늑장 대응 30분 감췄다. 또 국민일보. 청와대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일지 사후 조작했다. 그리고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첫 보고한 시점 30분 뒤로 조작했다. 다음은 중앙일보. 북한 내년 평창 패럴림픽 참가 의향서 제출했다. 이번엔 세계일보. 청와대 이번에는 세월호 보고 조작 파일 공개. 아울러 한겨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작한 최초 보고 시점 30분. 세월호 골든타임이었다. 이제는 동아일보. 김대중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20년 과거 털기 국정감사.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트럼프 4달 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 첫 순방에서 북한 압박 예고.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늦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그리고 한겨레까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세월호 유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즉 고의적인 구조 회피가 진실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해순 씨가 경찰에 나왔지요. 할복 운운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이상호 감독에 대한 다큐를 찍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감독 쪽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서해순 씨가 지금 하는 말들이 족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네요. 이 모든 내용을 잠시 후에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도 방송의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의견 개진으로 말이죠.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든든히 옷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경기 연천은 영하 0.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6.2도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춘천 7.6도, 수원 4.7도, 청주 5.6도, 대구 11.3도 기록 중입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는데요.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 높겠고요. 기온 다시 떨어지는 밤에도 어제만큼 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1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면서 한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안개 짙게 끼는 곳 많겠고 중부지방에는 서리 내리고 얼음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어우,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당에다가 연정을 제안했다, 이런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연정은 연합정부를 말하지요. 사실상 2015년 분당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인데요. 연정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연정 대상 야당에게 장관직 일부를 맡기면서 손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지난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갔는데요.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차기 내각 구성 때 장관 추천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흘러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풀이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연정 제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반대 세력이 알아서 나가주는 바람에 그 뒤로 총선, 대선 등 선거마다 승리했는데 웬 연정이냐, 이런 지지자들의 반발이 짐작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협치와 정책 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사실이다, 공식 제안이 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거론했습니다. 어렵지만 고민할 필요는 있다.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자강론과 통합론이 충돌하게 되는 것일지, 예, 주목됩니다. 내년 2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어 3월에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인 장애인올림픽, 즉 패럴림픽이 열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북한이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대 대선일이었던 지난 5월 9일 북한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선수 등록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절차상으로는 참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배려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패럴림픽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일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외교에서 한국만 소외됐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됐다, 이러면서 정부를 추궁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직접 당사자다. 우리가 패싱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편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단독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친박계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 질문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대답 들어보시죠. 미국 단독 전쟁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성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국을 제외하고서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미국한테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전술핵이 있을까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미국에서 전술핵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김종대 의원과 송영무 장관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전술핵 무기는 영어로 Tactical Nuclear Weapon이라고 하죠. 미국의 현재 이런 용어가 붙여진 그런 핵무기가 존재합니까? 지금은 사용치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예.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술핵의 엄밀한 그 정의는 뭐냐 하면은 냉전 시대 한반도에 그 배치한 바 있는 핵포탄 또는 어니스트 존이라는 그 단거리 미사일. 자, 이런데 배치하는 걸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용도로는 핵지뢰나 핵배낭도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그 과거에 냉전 시대에 존재했던 거 이미 다 폐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전술핵 무기들은 대부분 그 폭발력이 1킬로톤 미만 아주 적은 폭발력의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핵무기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전량 폐기했습니다. 고로 전술핵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소설가 한강 씨의 기고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 이런 제목의 글.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강 씨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한강 씨가 한국전쟁은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었고 한국이 또다시 대리전 위협에 놓였다. 이런 주장이 들어간 내용을 뉴욕타임스의 기고문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네, 그 글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물론 그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나 역사의 인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김용민 파일에서 소상히 브리핑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각이 각기 다른 두 문서를 발견했는데요. 세월호 사고 직후 작성된 문서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반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가 최초로 보고됐다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2014년 10월에 작성된 문서를 보니 보고 시각이 아침 10시로 수정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가지 문서를 통해서 보고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예은 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애초부터 아침 10시에 보고됐다는 발표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고의로 구조를 회피했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가진 유경근 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이미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보고가 몇 시에 됐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었고요. 또 그 10시에 보고 받았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매우 허술했었잖아요. 이제 문제는 정말 사실이 뭐냐. 저희들이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꼭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조를 못했다는 그러한 어떤 반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파헤쳐지는 걸 막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세월호 7시간 조사는 일탈이고 월권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밀주의는 여러 의혹을 자아내게 만들었지요. 고의 구조 회피설을 넘어서는 고의 침몰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유경근 위원장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조사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구조를 회피한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혐의가 확정되면 정부 책임자도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상으로도 살인죄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원 그대로 두면 그 승객들이 죽을 걸 알고도 자신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먼저 도망을 간 것들이 또 일부 인정이 됐죠. 당시 정부가 되겠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죄, 아니 오히려 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고의 침몰이 아니어야죠. 정말 고의 침몰이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실체가 뭐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뭐냐를 밝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부터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풀버전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이미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가 몇 시에 됐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었고요. 또 그 10시에 보고 받았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매우 허술했었잖아요. 예. 이제 문제는 정말 사실이 뭐냐. 이제 이것을 이제 밝히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것이 결국엔 박근혜의 7시간을 조사하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온 것이죠. 예예.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아주 그 저 확실한 의혹. 예. 뭔가 네. 굉장히 그 신빙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이 정부 하에서 예.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결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전면 재수사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기 특조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기 특조위에서는 어떤 걸 규명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까? 일단 1기 특조위 자체가 설정했던 조사 과제들을 거의 다루지 못하고 강제 해산당했잖아요. 예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정부에서 강제 해산시킨 게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미 내렸고요. 그래서 1기 특조위에서 상정을 했던 그 모든 조사 과제를 좀 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예. 이제 크게 보면 세월호 출항부터 그다음에 세월호가 완전한 침몰할 때까지의 어떤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예. 여기에는 선체 조사와 함께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 발표나 또는 그 뉴스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이 진상 규명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공작을 펼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그 부실하게 대응했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 차원이 아니라 고의로 구조를 안 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단계시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꼭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구조를 못했다는 그러한 어떤 반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그 의도 자체도 그렇고 예. 결국엔 구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고 그 실체를 밝혀내는데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뭐 단순 과실 혹은 뭐 성실 의무 위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형법상으로도 살인죄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선원 그대로 두면 승객들이 죽을 걸 알고도 자신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먼저 도망을 간 것들이 또 일부 인정이 됐죠. 예. 선원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그러면 실질적인 구조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해경 당시 정부가 되겠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죄 아니 오히려 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고의 구조 회피설 제가 사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거는 뭐 결국 실체 규명을 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 고의 침몰설 얘기도 계속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음모론처럼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음모론이라는 어떤 그 범주 안에 정말 많은 가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또 그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고의 침몰이 아니어야죠. 예. 정말 고의 침몰이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문제는 정말 실체가 뭐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뭐냐를 밝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단순히 뭐 음모론이라는 그 세 글자로 그냥 치워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뭐 저희들이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성역 없이 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침몰의 원인까지도 파고 들어가 가야 하고요. 그래야만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가족들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그 원칙 하에 어떤 것도 소홀히 넘겨버릴 수 없다. 이런 예. 뜻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은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이! 그 보고는 10시에 했습니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정말? 이것이 잘한 대응입니까? 세월호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질타하는 우원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런데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조작은 이뿐이 아니었는데 세월호 참사 3개월 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컨트롤타워는 누구일까? 처음에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라고 했는데 민경욱 당시 대변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 당시 지침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라고 돼 있음 김현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고요. 김기춘 실장 이를 부인하고 재난 종류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다르다고 어찌 주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은.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김기춘 실장을 거들고 법적인 책임은 안행부 장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2년 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나온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말.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정법상 책임 기관이 어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데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책임을 면하려 했지만 헌법재판소도 일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 있다고 봤을까? 참사 몇 달 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가 보인 책임의 회피야말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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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에 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FM 103.5 SBS 러브 FM을 통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경기도 이천에서는 98.3으로 만나실 수 있네요. 부산에서는 FM 105.7 KMN 러브 FM을 통해서 또 고릴라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에서 이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의견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뒷번호 2559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전술핵 배치하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요. 네. 장미숙님, 세월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였나요? 남호현님,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정말 세월호 사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리우윤재님,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그동안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 득세했는데 이번 균열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연재욱과 옥도경 두 전직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 사령관을 역임했지요. 연재욱과 옥도경 두 사령관이 재직 시절 댓글 활동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과 검찰의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두 전직 사이버 사령관은 처벌받았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2년 사이버 사령부 작전 지침 문서를 공개했죠. 이 문서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잇따라 드러나는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로 김관진 전 장관 사법 처리를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 소속사의 세무조사를 기획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2009년 당시 국가정보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꾸리고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을 세무조사하도록 공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기획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2009년 세무조사는 실제로 진행됐고요. 2011년에도 국정원은 다음 기획을 세무조사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2011년 국정원 직원이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세무조사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세청이 2009년에 이어 2011년에도 다음 기획의 세무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진보 언론을 탄압하고 우파 언론을 육성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좌파 인터넷 매체 기자 확산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에서는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시민 기자들을 사이비 기자로 지칭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에 대해서는 시민 언론을 표방하며 자격 없는 시민들을 기자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문건에서는 이들의 정부 비판적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대응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우파 인터넷 매체의 시민 기자 활용은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가 노골화하는 시점에 작성됐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은 탈원전 추진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급속하게 원전 중단을 하면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땀과 노력과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발전시켜온 이 세계 최고의 원전 이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거를 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전 발전 설비는 전체적으로 4.4%고 OECD 국가만 따져보면 1.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통계 자료를 보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의 그 에너지의 패러다임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해가는 추세이고 우리도 OECD의 국가에서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은 국가임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흐름에 저희들이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핵심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수 조치나 정밀 점검 없이 균열이 방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군요. 3년 전 국내에서 최초로 가동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사일로 6개동에서 약 200개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핵심 시설인 사일로는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는 콘크리트 수직 구조물인데요. 하지만 시설물 관리 주체인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이를 인지하고서도 보수 조치나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 환경공단 관계자는 구조물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세 균열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원자력계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때문은 아닐지 한국일보가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딸 서현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유족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딸 서현 양을 유기치사했다며 서혜순 씨를 고발했지요. 네, 서혜순 씨는 기자들과 만나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해 자신은 한치의 의혹도 없다 이렇게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혜순 씨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딸 죽음 안 알려주신데 소송과 관련이 있나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의혹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진 않았다라는 그런... 아니죠. 워낙 그런 의혹들은 뭐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또 대응 뭐 하면 또 그게 더 시끄러워지니까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뭐 제대로 알고 싶네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뭐 스토킹 같이처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모든 정리가 다 되면 저는 더 혼자 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뭐. 반면 고 김광석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오히려 서혜순 씨를 걱정했습니다. 서혜순 씨의 발언들이 나중에 오히려 자신의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근데 뭐 일단 법조인 시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왜냐면은 본인이 한 이야기들이 뭐 저도 어차피 이상우 기자랑 같이 일을 하면서 원치 않든 누구하든 간에 많은 차를 그냥 좀 접했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일단 고소고발장을 내기 전에 많은 제보와 뭐 자료들을 일단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뭐 지금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간접 정황 증거라든가 뭐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순 씨가 방송에 나와서 모든 그 혐의나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솔직히 제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씨. 여중생 딸의 친구인 김모 양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요. 그런데 이영학 씨가 피해자 김모 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뒤 이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이영학 씨가 김 양에게 기구를 사용해서 성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잠에서 깬 김 양이 저항하자 이영학 씨는 끈 같은 도구로 김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이 이루어진 이영학의 집에서 다수의 음란기구를 발견했는데요. 다만 직접적인 성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학 씨는 딸까지 동원해 김양을 유인하고 살해했죠.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2주 후면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1주년이 됩니다.
촛불집회의 또 다른 뿌리는 이화여대생들의 최경희 총장 퇴진 투쟁인데요. 당시 학생들이 농성 중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소녀시대가 데뷔하고 얼마 안 돼 발표한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소녀시대의 노래가 투쟁가가 됐으니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한 셈이지요. 때마침 소녀시대 해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소녀시대 롱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난 세계 일부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